안녕하십니까, 서브웨이 킴입니다. 제가 저번 소개 영상에서 웹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중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바로 기획이었지요. 제가 얼마 전에 운이 좋게 동대문에서 좋은 물건들을 많이 들여와서 싸게 여러 물건들 떼왔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물건을 이 트위터 같은 곳에서 홍보를 하거나 인스타그램 소개에 물건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하는데 주소가 너무 기니까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짧은 주소를 넣고 싶은데, 그래서 이 타이니 URL 같은 서비스에서 긴 주소를 아주 짧게 줄여서 올리거나 했던 것이지요. 아주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도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생각을 시작해본 것이지요. 기획의 첫 단계,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저는 그림이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항상 뭐 생각할 게 있으면은 그림을 그려서 정리하는 편인데, 이 컴퓨터 공학에서는 UML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하는데 아주 막 그렇게 디테일하고 뭐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그냥 한번 그려보는 것이지요. 여기 서버가 있고 이 클라이언트를 딱 놓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에 들어가면 내리는 문은 두 개입니다. 왼쪽 문, 오른쪽 문. 마침 또 이 URL 줄여주는 웹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도 크게 두 개입니다. 첫째, 유저가 어떤 긴 주소를 주면은 그 긴 주소를 받고 이 서버에서 랜덤한 키 네 자리를 만들어서 짝을 정해주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42살인데 모태솔로입니다. 짝을 가져본 적이 없지요. 하지만 이 DB는 짝이 있습니다. 긴 오리지널 주소와 네 자리 키를 짝으로 엮어서 같이 보관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유저에게 다시 그 키 네 자리를 주면서 너의 긴 URL을 내가 줄였어 하고 줍니다. 이게 첫 번째 기능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만약 유저가 이 네 자리의 키를 가지고 서버에게 찾아오면 오케이 접수 하고 그 키를 DB에 검색을 해보는 거지요. 그리고 해당 키가 있으면은 키랑 짝지어진 원본 주소를 손으로 그냥 냅다 쥐어서 유저를 여기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지요. 이 클라이언트, 유저들이 보는 부분에 제가 예상을 해보면 일단 네모난 박스에 텍스트 필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이 있지요. 유저가 긴 URL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은 1번 요청을 하는 거고, 그럼 밑에 짧은 주소가 이렇게 탁 나올 텐데 나중에 이 친구를 누르면은 혹은 들어오면은 2번 스타일의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서버와 DB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있을 때 각각의 할 일은 조금 명확해지지요. 아니 서브웨이 킴님,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면 뭐 돈도 못 벌고 뭐하러 만듭니까?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유저들에게 공개하면은 유저들이 이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내 웹사이트에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기능을 이용할 텐데 공짜로 이용하게 하고 그냥 나머지 화면에 광고를 20, 30개 다른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하철 생활도 정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혹은 뭐 광고를 다 빼고 밤늦은 지하철 마냥 그냥 쾌적하게 플러스 기능을 제공하면서 뭐 예를 들면 커스텀 URL을 정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URL의 보관 유효기간을 뭐 5년, 10년으로 늘려주면서 이 프로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서버 유지비도 벌고 오늘 내 입에 들어갈 소고기 값도 벌고 그런 뭐 행복한 미래를 그려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서버와 클라이언트 그리고 DB가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계획을 하고 미래의 밝은 나의 행복한 모습들까지 그려왔으니 이제 실제로 인공지능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AI에게 단순히 물어보는 거랑 내가 이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지시를 내리는 거랑 아예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일단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잘 짜여진 순서로 된 가이드가 있으면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이 ChatGPT한테 가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순서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인공지능과 첫 대화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 ChatGPT로 왔습니다. 이 친구에게 내가 계획한 것들을 말해주고 어떻게 만들지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웹사이트를 만들 것이다. 긴 URL을 유저들한테 받고 그리고 짧아진 URL을 돌려줄 것이다. 백엔드는 익스프레스를 쓸 것이고 프론트는 리액트로 쓸 것이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몽고디비를 쓸 것이다. Can you tell me? 나에게 말해달라. 아주 디테일한 스텝 바이 스텝 인스트럭션, 환경을 구성하는 것부터 설치법까지, 그리고 나는 아직 코드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하고 한번 요청을 보내보겠습니다. 하면은 ChatGPT가 답변을 내어주겠지요. 이야, 답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쭉쭉쭉 답변이 나오는데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한테 행운을 빈답니다. 여기 내려보시면은 아주 자세한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환경을 세팅하는 법도 알려주고 이 백엔드 셋업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아주 뭐 친절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뭐 여기 프론트엔드 처음에 세팅하는 것도 알려주고
여기 뭐 몽고디비 셋업하는 방법, 뭐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방법 아주 뭐 친절하게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 챗GPT가 알려준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글로 입력해도 이 친구가 잘 이해하고 답변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역에서는 이 친구가 알려준 이 개발 환경부터 한번 같이 세팅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적지에 도착했으니까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다음 역에서 뵙겠습니다. 아디오스!